사람 이중에 고치고 오신 분이 어느 정도 정말 청소년들 안 맞아요. 정말. 1박 2일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떠시죠? 야, 오늘 저희는 일부러 어머니 몰래 카메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송기훈 시식. 아,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웃고 있는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 끊었어요. 됐어요. 자, 들어갔어요. 과연 여러분 잠시 후 반응 받을까? 이 방만 돼. 이거는 지금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먹어야 돼요. 오빠는 연기파 배우라서 지금 고추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시식. 한입 크게, 그렇지, 효연아. 멋있게 뜯어. 뜯어. 신세연, 맛있게. 자, 둘 다 참으면 통과. 잠깐만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했는데 고추씨가 이렇게. 자, 효연이 왔어. 효연이 왔어. 자, 뒤로 저쪽으로 갈리세요. 자, 왔어. 근데 매운 게 맛있어요. 오! 야, 소금만 틀렸어도! 네. 아. 아니, 기준이 참았어요. 먹었어요. 땅콩젤 나와요. 뭐야, 또 이렇게. 이렇게 참았는데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 근데. 안 한 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예원 팀, 그리고 효연 팀만 획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추 받아가세요. 인사해달라. 머리 한 번 더. 안 씹으신 것 같은데요, 신현 씨? 네? 뭐야, 뭐야, 이쪽으로 가시죠. 진짜 지금 진짜 매워. 얘들아! 네? 아, 근데 신현 씨가 큰 웃음 주시네. 자, 오늘. 네? 주말 농장이죠? 네, 오늘 그 주말 농장. 우리 손님들 오셨기 때문에 삼겹살 드려야 될 텐데. 삼겹살 획득을 위한 가정 11일 퀴즈! 성민 씨가 도움을 좀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이 퀴즈는요. 가족분들만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면 그렇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네. 한 문제당 저희가 삼겹살을 100g씩 드립니다. 아, 그럼 최종 몇 g까지 최대? 700g까지 드리는 거예요. 7개 문제니까 모두 맞췄을 때는 700g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실 상추만 있고 삼겹살이 없으면 정말 아침에 아기죠. 예, 아기죠. 예, 아기죠. 예, 아기입니다. 네네. 자, 먼저 지영팀 맞추! 지영 가족 나와주세요. 자, 어머니가 문제를 맞추시고요. 지영이가 문제를 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엄마가 이거 잘 하라고 옷 사주고 다른 멤버들보다 더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했던 거. 2680. 엄마가 다른 멤버들보다 더 예쁘게 입으라고 했던 거. 사라 언니 견제했던 거 있잖아. 잠옷! 잠옷! 잘 입는 거, 잘 입는 거. 나 이렇게 슝 날아갈 때 입는 거. 자, 20초 경과했습니다. 공항피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엄마한테 자주 해달라고 하는 거, 그 면이랑 야채랑 이렇게 먹기. 아니 면이랑 야채랑 슉슉슉슉슉 일절. 아, 자채? 좋아요. 자, 엄마가 나 제일 예쁘다고 했던 거. 등. 자, 열심히 치겠다. 미치겠어, 미치겠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승룡은. 아, 오리. 자, 10. 어디에요? 엉덩이 춤? 어, 아니야! 춤 빼고 6 어? 5 엉덩이? 어, 엉덩이 라인 3 2 1 1 땡! 자, 돼지! 세줄 삼겹살이어서 돼줄! 세줄 삼겹살 획득입니다! 다음! 누구 팀인가요, 성민 씨? 보라대!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엄마가 나 보라라는 이름 말고 그 전에 원래 지으려고 했던 이름. 빨강! 핑크! 블루! 과일이야, 과일. 얘기해보자, 아몽나. 아, 힌트를 줘도 딸기? 아니. 빨간 색깔. 사과. 아니. 요거.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체리! 체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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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아, 여자 그룹이라면, 여자 가수라면은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김예원! 야치! 하나? 야, 알씨 알코! 하나, 하나! 야치! 하나? 야, 알씨 알코! 하나, 하나! 노래 좀 하나. 이효리? 어! 그래도 내가 사실. 하나 맞았어요. 우리 세 번째 싱글 앨범 노래. 대구! 몰라. 나 정말 화가 나. 정말 화가 나겠네요. 아니, 아니. 동생 제목을 몰라요? 동생 싱글인데. 이래서 제가 보너스로. 보너스로. 데코레이션을 해드릴게요. 아니, 왜 또 생띠를 쓰세요? 야, 너네 오빠가 그랬어. 아니, 우리 오빠. 보라가 이렇게 해외 나가고 이럴 때 항상 매번 속옷을 사와요? 속옷을 사다 주더라고요. 야. 뭔가 해외 나가서 사올 게 딱히 없더라고요, 오빠한테 주기에. 아니, 그래도 가족한테 주기까지가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오빠가 입고 있는 옷 풀 다 제가 사줬어요. 아, 진짜? 네. 사줬지만 니까지 거를. 그러게요. 예. 아, 아쉽습니다, 예. 그냥. 어디 앉아, 그냥. 다음 한번 가볼게요. 서민 씨, 누군가요? 누구? 좋아. 역시. 좋아. 수지! 시작! 됐어요. 자. 내가 중학교 때 댄스팀 했던 그 댄스팀 이름. 더 빅사이즈. 좋아요. 우와. 네, 학교 중학교 때 별명. 배불러. 막 내 까불어. 호해. 별명. 배. 까불지. 까불이. 개불. 아름다운. 이거 배나 배 나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오예. 개불. 음식. 내가 맨날 먹는 거. 개불. 야, 파스타. 파스타. 오케이. 정답.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내가 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이게 아빠한테 내가 죽기 전에 아니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머리가 없어. 머리 없는 거야. 뭐라 그래요? 머리 없는 거야. 8, 요비. 미용실에서 하는 거. 저. 4. 머리 다 감는 거야. 스님들. 2. 1. 여보. 자, 근데 많이 맞췄습니다. 몇 g이요? 바로 300g 되겠습니다. 수지 씨, 궁금한 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왜 삭발이에요? 그냥 되게 해보고 싶어요. 정말 잘생긴 친구가 나올 것 같아요. 죽기 삭발하면 진짜 잘생긴 애 있잖아요. 미남형. 미남형. 근데 그 댄스팀 있잖아요, 빅사이즈. 네. 그 아버님 가수 되기 전에도 한번 공연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두 번 보고 내가 또 이 태하다 주고 또 태하고 오고. 야. 혹시 길 잃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수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나오세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신고 나왔어요. 시작. 내가 요즘 관리하는 거. 피부. 피부? 남자. 진짜 남자. 피부 아니 관리하는 거 내가 요즘 관리하는 거. 피부 스킨. 아 내가 요즘 관리하는 거. 피부 관리. 화장품. 피부. 피부. 어장 관리. 내가 관리하는 거 네 글자.
진짜 사모. 이건 바보도 아니고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내가 좋아하는 거 애기 때부터 먹었어. 이가 날 때부터 먹었어. 옥수수! 어, 아, 내가 나중에 10년 전에 되고 싶은 거. 같죠? 엄마! 애 다섯 낳는 거. 애 다섯 낳는 거. 직업, 직업. 직업? 애 다섯 낳고 직업 이거 성공했어. 중국 가는 거? 중국 가서 아! 옷장사! 쇼핑몰! 헬스스쿨! 네, 디자인, 디자인 할 거야. 어, 디자이너. 어, 뭐 디자이너? 여성복. 아방가드. 티코트. 몰라! 뭐야? 정말? 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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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어! 예원! 자! 준비하시고, 시작! 됐다! 엄마, 나한테! 이 추천해준 사람 정말 얼마나 아니. 어 이 성까지 황광이 어 아~ 그리고 내가 단식원 갔을 때 막 뜯어 먹었던 거 잔디 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정말 걱정되는 건데 막 이게 좀 부족해 머리수 어 그리고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막 그거 있잖아. 강변북로가 막히고 어디가? 88순환도로가 어디가 막힙니다. 교통방송? 어, 그거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아나운서. 아, 그건데 교통방송인데 이걸 뭐라고 하지? 어. 날씨 정보! 어, 저 비슷해! 날씨 정보! 어, 저 비슷해! 무슨 정보? 그, 무슨 정보? 교통정보? 어! 그런데 결정적인 이거 네. 엄마가 잘하는 요리. 이거 네. 엄마가 잘하는 요리. 내가 잘하는 거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데? 명절에 엄마가 좀 잘 챙겨 먹잖아. 자, 3, 2, 네, 정교등 1, 그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우와! 삼겹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몇 개, 몇 인분이야? 자, 지금 500g! 500g! 고기를 또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단식원 가서 잔디를 뜯었어요? 예. 네.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아니, 그 잔디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아, 근데. 풀도 골라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싱싱하더라고요. 다음은 누구죠, 지영양? 네? 다음은? 그럼 지영양인데 잘하겠지. 기대된다. 이게 또 이거죠. 그렇죠? 화이팅!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준비, 시작! 화이팅 났던 거. 어? 화이팅 날아났던 거. 연문살 이런 거. 연문살 이런 거. 아, 스캔들. 어, 좋아요. 한기는 마포 정점. 우리 사무실에서 시켜 먹었던 거. 걸려서 혼났던 거. 치킨? 치킨? 오! 내가 좋아하는 아저씨. 빵! 원빈. 오! 나 좋아하는 오빠, 오빠네. 채보라 씨. 나? 아니, 왜? 이동민? 오빠네. 어? 신동? 야! 오! 뻥! 하는 거다. 아! 폭죽. 우리 삼촌. 삼촌? 선배님. 선배님.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살찐다고. 아, 살찐다고? 뭐 하는 거냐고. 저희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써니가 웬만한 거 다 안 무서워하는데 예. 폭죽을 무서워해요? 예. 깜짝깜짝 놀라는 걸 무서워해요, 아, 써니가. 자주 좀 이용해야 되겠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네. 써니 벌칙 있을 때 폭죽 400만 원어치. 중국에서 갖고 오죠. 천하만원아. 광고 높이. 그러죠, 자, 근데 말이죠. 지금 많은 건이 지금 녹화 잠깐 끊는 사이에도 예. 예원 씨 어머니께서 그 제주도 그거 빨리 언제 와? 언제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주도와 100만 원 상당의 피부 마사지샵. 네, 그리고 화장품 세트.